그런 식으로 살짝 가려져서 나와. 그래서 선생님이 잠깐 알려준 거야. 응? 얘를 뭘로 보자? 얘를 뭘로 보자? 2 플러스 1. 얘를 뭘로 보자? 2의 제곱 플러스 1. 얘를 뭘로 보자? 2의 4제곱 플러스 얘를 뭘로 보자? 2의 8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얘는 얼마예요? 얘 16제곱. 원래는 어떻게? 얘 A라고 했을 때 여기다 2 마이너스 1을 곱하고 여기 2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지? 네. 그죠? 그럼 2의 16제곱 마이너스 1인데 얘는 곱하나 말하니까 얘가 A값, 즉 값이 되겠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는 거. 얘가 무조건 1이 나오는 게 아니라 3, 뭐야, 저기 3 마이너스 1 이런 거 곱할 수도 있어. 그럼 2로 나눠주기만 하면 돼.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는 거. 이렇게 숫자를 가려서 나오니까 이런 것도 좀 조심하시면 되고요. 제곱수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11의 제곱부터 17의 제곱까지 알고 있어요? 외워요? 17의 제곱 얼마예요? 289. 289예요. 근데 이 289라고 해서 17의 제곱이 289다 이거죠. 17의 제곱이 뭐냐 물어볼까? 착각하면 안 돼요. 뭘 물어봐? 289. 289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래서 제곱수를 외우는 거를 너희들은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알고 있어야 돼. 뭐라고 하게 되느냐? 1024. 1024라고 하면은 답이 나와야 돼. 이해하십시오.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돼야 돼. 3의 3제곱까지는 알지. 3의 3제곱은 얼마? 27. 27. 3의 4제곱. 70. 80. 됐어요? 그럼 3의 5제곱. 240. 243. 3. 됐어요? 그 다음에 3의 6제곱. 750. 243에다가 3을 곱하는데 720? 729. 까지. 어디까지요? 거기까지. 3의 3제곱. 3의 제곱. 3의 6제곱. 그래, 해야 돼. 그렇게 해서 해야 돼요. 지금 당장 안 쓰더라도 나중에 다 써먹어야 되니까 알고 있어야 된다. 나중에 뭐 이렇게 산사 선생님 알려줄 거니까. 이렇게 해서 알고 있으면 돼요. 이제 뭘, 오늘부터 뭐 나가는 거야? 변형 나가는 거죠? 변형 한번 해볼게요. 변형 재밌겠네요. 곱셈공식 알고 있어야 변형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죠? 변형이라는 거 2학년 거 한번 떠올려봐. 중학교 2학년 거. 중학교 2학년에서 제일 먼저 나왔던 변형이 뭔지 알아요? 완전제곱식. 그렇죠. 완전제곱식에 대한 변형이었어요. 완전제곱식에 대한 변형을 어떻게 하는 거냐? 제곱된 숫자만 뽑아낸 거지.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뭐라 그래?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의 B.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말하는 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거는 알려주면 알려줄수록 참 진짜 A-B 나한테 배우든 안 배우든 이 전개식이라는 말이 원래 더 맞아. 알겠죠? 전개식 식변형 공식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선생님도 이렇게 식변형 공식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 중학교 2학년 때 있었던 거 이거 알아놔야 돼. 내가 이거 툭 하면 툭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뭐라고 읽는다 그랬어? 제곱의 합. 제곱의 합이라 그랬어. 제곱의 합. 제곱의 합. 이제 먹지지 마. 네. 알겠죠? 제곱의 합. 제곱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합곱 또는 차곱이 필요하다 그랬지? 그래서 얘를 한국말로 하면 어떻게 된다? 합에 대한 제곱, 제곱 마이너스 두 배 곱. 그 다음에 차에 대한 제곱 플러스 두 배의 곱이라고 해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합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두 배고 차에 대한 제곱 플러스 두 배고 이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요. 보통 때 그냥 나와버려야 되는데 제곱의 합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곱의 합 잊지 마라. 알겠어요? 나머지 기타 부분에 대한 곱셈공식의 변형 중학교 2학년 거 여러분들 또 알 거라고 생각은 해요. 고등학교 거로 바로 넘어갈 테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 야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거. 이게 두 개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플러스 4. 플러스 4? 이거 만드는 거였잖아. 만드는 거. 만드는 거였잖아. 그지? 얘는 마이너스 4. 말 나온 김에 합시다. 말 나온 김에. 이거 고등학생 거다. 말 나온 김에 합시다. A 플러스 B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에 대한 제곱. 이거 하면 어떻게 될까? A 제곱 B 제곱은 사라지겠지? 네. 그지? 그럼 뭐 나올까? 4. A, B만 나오겠지.
뭔 말인지 그러니까 만들어. 그러니까 머릿속이 빨리 보여야 된다 이거. 내가 이렇게 썼지만 이게 뭘로 보여야 돼? A제곱, B제곱, 2AB. 얘가 이렇게 썼지만 뭘로 보여야 돼?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2AB. 무슨 말 하는지 뭐 이게 돼야 돼. 그러니까 곱셈 공식 안 해오고 있으면 10분 공식이 안 만들어진다 이거야. 아직까지 만드는 걸로 하여. 아직까지 만드는 거. 그럼 봐봐. 중학교 때 많이 했어요. 이거 좀 특수한 형태죠? 네. 제곱의 합은 제곱의 합이야. 맞지? 제곱의 합은 제곱의 합인데 좀 특수한 형태. 왜? 얘는 곱을 알고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거를 구할 때는 어떻게? 뭐 양변에 2차식은 0 나와서 양변에 x로 나눠갖고 막 하는 그런 문제 있었잖아. 네. 그런 거였다. 제곱의 합은 어떻게 나온다? 합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두 배고 차에 대한 제곱 플러스 두 배고 보자. 근데 곱이 뭐야? x랑 x분의 1이니까 곱하면 1이잖아. 그 곱은 알고 있다니까. 그래서 특수한 형태라는 거야. 그럼 합하고 곱만 알면 제곱의 합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합을 알면 어떻게 구한다? x 플러스 x분의 1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합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곱은 1이니까. 그 다음 이것도 어떻게 나오게 돼? x 마이너스 x분의 1에 대한 제곱은 어떻게 나온다? 아니 뭐하기죠. 이거 제곱에다 뭐 해야 된다고? 플러스 그렇지. 플러스 2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겠지. 이거 난 만드는 거예요. 고등학교형 공식이긴 하지만 중학교 때도 많이 다뤘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 다음에 여기부터 들어갈게. 봐. 이건 뭐라고 읽을까? 얘 제곱의합이지? 얘는 뭐라고 읽으면 좋을까? 세제곱의합이다 이렇게 읽으면 돼. 알겠어요? 인수분해 방식까지 포함해갖고 두 개 다 알려줄 테니까 두 개 다 외워요. 두 개 다 외워요. 알겠죠? 곱셈 공식의 변형이 있고요. 얘 변형 공식이 있고요. 변형 공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 식이 있어요. 인수분해 식이.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입니다. 알겠죠? 변형 공식은 뭐가 되느냐? 똑같아요. 합과 곱을 알면 세제곱의 합을 구할 수 있다. 합을 어떻게 한다? A 플러스 B 세제곱. 일단 합을 세제곱해. 이해 갔어요? 네. 그럼 얘가 어떻게 보이냐 이거야. 얘가 어떻게 보이냐라고 한다면 A 세제곱도 있고 B 세제곱도 있겠지. 근데 뭐가 있어? 3 A 제곱 B도 있고 그 다음에 3 A B 제곱도 있겠죠. 그러면 3 A B가 공통인수지. 묶어버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나오겠다는 거 느낌이 와. 원래는 이거지. 이거 전개시키면 이게 나오는 거지. 그치? 근데 얘랑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빼줘요. 여기서 빼줘야 되겠지. 이게 가능. 다시 성찬 이거 뭘로 보여?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이렇게 보이지? 이거 3A 제곱 B, 3A B 제곱 이거 알죠? 그지? 둘이 같아져야 된다며. 숨은 그림 찾기 앵거냐? 틀린 그림 찾기 없는데 여기 있는 게 있지. 뭐가 있어? 얘가 있지. 얘는 어떻게 해줘야 돼? 여기다 빼줘야지. 여기다 빼줘야 둘이 같아지겠지. 이게 가능. 솔직히 말해. 진짜? 정말? 얘가 뭐야? 형천아 안 돼. 진도 걱정은 내가 해. 모른다고 얘기해. 난 그거 대답해줘야 되는 사람이고. 친구들 눈치 보지 말라 그랬잖아. 두 명밖에 없어. 여기서 누구 눈치를 봐. 성찬이가 대답 못하면 네 모르는 거 얘기 안 하면 얘 얘기 못해. 얘도 얘기, 너도 혜인이도 모르는 거 얘기 안 하면 성찬이가 얘기 못해. 이거 빨리 질문 없어져. 내가 얘기했잖아. 원치 않습니다. 알겠어요? 질문하세요. 모른다고 해요. 쪽팔리면 공부 못합니다. 알겠지? 자, 성찬아 얘 뭘로 보여? A 세제곱, 그 다음 B의 세제곱은 있지. 네. 그 다음 따당 땅이니까 얼마야? 3A 제곱 B지. 그 다음 3A B 제곱이지. 네. 자, 이건 맞지? 네. 요거 인수분해 되지? 요걸 인수분해한 거야. 아까. 플러스 3A B가 공통으로 있지. 네. 여기서 뭐 나와? A. 여기서 뭐 나와? 플러스 B가 나오겠지. 얘 전개시키면 뭐 나온다? 이거 나온다는 얘기야. 얘는 얘로 보여야 돼. 근데 얘랑 같아야 된대. 네. 그럼 뒤에다 뭔 짓 하면 돼? 마이너스 얘만 빼주면 되겠지. 그렇지. 마이너스 3A 플러스 A 플러스 B만 하면 되겠지. 뭔 말하는지 얘 가한가?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거. 무슨 말인지 얘가? 이제 파란색 지워서 좀 깔끔하게 만들어 놓으면 세제곱의 합은 어떻게 구한다? 합을 일단 세제곱하라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하자? 3배 하자고. 마이너스 3배 하자고. 마이너스 3배. 그 다음 뭐랑 곱하자고? 합이랑 곱이랑 곱하자고요. 그래서 말로 빨리 하면 합에 대한 세제곱 마이너스 3배 합 곱이 되는 거예요. 합에 대한 세제곱 마이너스 3배 합 곱이 되는 거예요. 합에 대한 세제곱 마이너스 3배 합 곱. 합에 대한 세제곱 마이너스 3배 합 곱. 입에 착착 달라붙도록 자꾸 연습하세요. A 플러스 B에 대한 세제곱 마이너스 3AB 플러스
A 플러스 B 그거보다는 한국말이 나을 거야. 합의되는 세제곱 마이너스 3배하고 합의되는 세제곱 마이너스 3배하고 뭔 말하는지 이해가? 이것까지 딱 하면은요 대충 느낌이 옵니다. 어떤 느낌이 오느냐? 보세요. 그럼 차에 대한 세제곱이네. 차에 대한 세제곱 플러스 3배의 차 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차에 대한 세제곱 플러스 3배의 차 곱.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입에 착착 달라붙을 수 있도록 자꾸 중얼중얼 하셔야 돼요. 중얼중얼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거 공식 써놓고선 여기다 대입해서 구하고 큰일 난다. 알겠어요? 이거 한 방에 나와야 돼. 필수해서 풀어줄 때 보여줄 테니까 봐. 그 다음 인수분해식이 있어요. 인수분해식은 사실 앞페이지에 나와요. 얘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 이거. 얘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 얘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 얘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세제곱자리 떼고요. 세제곱자리 떼세요. 그럼 뭐만 남아? A 플러스 B만 남아요. 됐어요? 네. 그 다음 얘 바라보고요. 앞에 걸 제곱하고요. 뒤에 걸 제곱하고요. 그 다음 부호 바꿔서 곱해주세요. 이공식 응? 있잖아요. 어, 앞에서 했었던 거. 내 앞이 그 인수분해식. 인수분해 됐잖아. 세제곱의 합의 형태의 꼴을 어떻게 곱으로 바꿨지? 이게 인수분해식이에요. 인수분해에서 다시 배우게 되는 식이에요. 네. 지금 외우라고. 뭔 말하는지 얘가? 네.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이런 것도? 자, 아이고 이거 잘못 썼다 이거. 미안 잠깐만 여기서 써버렸어. 얘도 똑같이 뭐가 있다? 변형 공식이 있고 어, 얘 소리 근데 여기 뭐가 있다? 인수분해 공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제곱의 합을 보면 몇 가지가 떠올라야 돼? 두 가지씩이 떠올라야 돼요. 두 가지씩이 떠올라야 돼. 둘 중에 하나를 니들이 빠른 선택을 해야 돼. 빠른 선택을 해야 돼. 둘 중에 뭐가 든 답은 나와요. 근데 어떤 그 해주고 얘기할게요. 얘는 변형 공식은 어떻게 된다? 차를 일단 어떻게 하자? 세제곱 하자고요. 됐어요?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하자? 플러스 3 A B A 마이너스 B 차에 대한 차곱 3배 차곱 차에 대한 세제곱 플러스 3배 차곱 이해가? 여기는 합에 대한 세제곱 마이너스 3배 합곱 이해합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규칙 그대로 따라가 봐. 세제곱 빼면 어떻게 돼? A 마이너스 B 얘 바라보고 제곱하고 얘 제곱하고 둘이 두고 어떻게 곱하는데? 어떻게 해라? 2앱이 아니야. 그냥 둘이 곱하는 거야. 부호 바꿔서 곱하는 게 끝이라고 해. 뭔 말하는지 이해가는 거야. 이거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해가냐? 됐어? 그 다음 이거 공식 기억나요? 네. 어, 얘 바꿀 겁니다. 외우고 있어야 바꿀 수가 있는 거야. 생자를 외우려면 힘들어. 애플 사과라는 단어를 영단어로 외울 때 APPLE로 외우는 거랑 똑같아. APPLE로 외운 사람이 나밖에 없잖아 이게. 애플이라는 단어 외울 때 뭘로 외웠어? 애플이라고 해서 외우고 다음에 APPLE를 썼잖아. 그거 아니었어? 그걸 뭐라고 하지? 그거 파닉스라고 하냐? 뭐 발음 기회대로 하는 거? 아무튼 내가 어디서 주워드린 것 같긴 한데 나는 뭐 읽을 줄 모르니까 영어를 듣기 시작해갖고 읽을 줄 몰라갖고 사과라고 해서 읽을 줄 모르니까 APPLE 써있는 거야. 나는 APPLE로 배운 거야. 영 단어도 꼬부랑 글씨도 외워야 되지 순서도 외워야 되지 그리는 거지 말 그대로 미치겠는 거야 진짜. 난 그 영단어 그 외울 때 그렇게 배웠어요. 중학교 때. 뭐가? 그거 어떻게 다 외워요? 그렇게 미칠놈이지. 그 영어가 그때 그렇게 공부하고 싫은 거라. 이것도 마찬가지야. 센자로 놓고 그냥 뭐 외우려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곱셈 공식을 외우고 있고 그다음 어떻게 해야 돼? 머릿속에서 빠른 계산을 통해서 나와야 그나마 수월해지는 거야. 이거 한번 맞춰봐. 봐봐. 아까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대한 전체 제곱 있었지? 네. 그거 변형하는 거 뭐가 나오느냐? A 제곱, B 제곱, C 제곱. 얘를 어떻게 식 변형할 수 있겠냐 이거야. A 플러스 B.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눈치가 있잖아, 눈치가. 저런 눈치가 있어야 된다. 일단 세 개를 다 어떻게 더한 다음에 다 제곱을 해버려. 이 식이 뭘로 보여? 그거를 보이지? 그냥 갖다 줘야 되잖아. 빼줘요. 뭐 해야 돼? 빼줘야 되겠지. 맞냐 안 맞냐? 뭐 빼줘야 될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c 마이너스 2c 어? 마이너스 2가 다 공통으로 있으니까 마이너스 2로 묶어줘 버리면 마이너스 2 ab bc c 뭔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이렇게 만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만들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네.
됐어요? 여기 정도까지는 기본적인 거예요. 여기 이제 여기까지는 애들이 해. 뭐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래. 특히 이제 이거 애들 많이 헷갈려하는데 이거. 이거 헷갈려하는데 그냥 두 개 다 떠올리면 돼요. 두 개 다 떠올리면 돼. 아 세제곱이야? 합에 대한 세제곱 마이너스 세배 합고 차에 대한 세제곱 뭐야? 세제곱의 차? 이건 어떻게 한다? 차에 대한 세제곱 플러스 세배 차곱. 알겠어요? 인수분해 시간을 이제 많이 이제 해봐야 되니까 또 이제 자꾸 따라하게 돼. 어쩔 수 없이 외워지게끔 자꾸 연습을 하는 거야. 아 필요 없는 것들은 땡가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 막 이런 거 막 4번. 응? 그냥 뭐 3번, 5번. 이거 뭐야 4번? 세제곱의 합이죠? 어떻게 하라고요? 합을 일단 세제곱 하라고요. 마이너스 3배 합곱이라고요. 합, 곱이 얼마야? 아까 1이라며. 그러니까 곱은 곱할 필요 없는 거지. 여기도 곱이 있는 거지. 뭔 말인지 얘가. 그러니까 내가 말했던 아 세제곱의 합은 합에 대한 세제곱 마이너스 3배 합곱 차에 대한 세제곱, 세제곱의 차는 차에 대한 세제곱 플러스 3배의 차곱 이 말에서 다 나와야 된다고. 이런 변형 정도는. 뭔 말하는지 이해가요? 따로따로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로 가시라니까. 한국말로 자꾸 얘기해. 제곱의 합도 어떻게? 합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2배고 차에 대한 제곱 플러스 2배고 자꾸 이거 말로 해요. 그래서 자꾸 말로 하라는 거예요. 뭔 말하는지 이해가는가? 이걸 식수가 앉아있고 거기다 그 값 대입하고 앉아있으면 시간 다 가버려요. 숫자인데 시간이 다 걸려요. 문제 풀면 대충 감으로 봅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애들 나가면 애들이 어려워해요. 뭔 말인지 모르냐. 얘는 지금 설명을 해줘. 봐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예요. 얘 식변형 공식이에요. 그래도. 이건 어떻게 나오냐 이거야. 이건 어떻게 나오냐. 여기다가 이런 형태야, 이런 형태. 걱정하지 마요. 이거는 이런 것까지는 막 숫자 나와갖고 막 그 정도까지는 안 나와요. 이 상태로 이렇게 나오겠지. 얘는 봐봐. 여기다가 A제곱을 하나 더 해봐. 여기다가 B제곱을 하나 더 하고 여기다가 C제곱을 하나 더 해봐. 그 다음 여기다가 마이너스 AB를 하나 더 해봐. 여기다가 마이너스 BC를 하나 더 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CA를 하나 더 한다고 가정을 해봐. 그럼 뭘로 변해? 그럼 뭘로 변한다? 2a 제곱 플러스 2b 제곱 플러스 2c 제곱. 잠깐 참고로 높아지게 하는 얘기인데 2a 제곱이라는 건 a 제곱이 몇 개 있다는 얘기야. 두 개. 그다음 여기는 2a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이렇게 변하겠지? 맞냐 안 맞냐? 그치? 근데 한 번에 이렇게 더해주면 돼? 안 돼? 안 되지? 2 마이너스 2a가 아니라 마이너스 2a. 아 맞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치면 되지. 이렇게 됐다. 함부로 더해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원래대로 돌릴 수도 있어야 돼. 그럼 뺄까? 위에 거 아래 거 비교해봐. 빼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죠. 위에 거 아래 거 비교하면? 나눠줘야지. 뭘로? 2로. 오, 괜찮네. 얘네들 어떻게? 다 2분의 1로 묶어줘버리면 원상태로 돌아가서 갔다라는 등호를 쓸 수도 있는 거지. 뭔 말하는지 이해가? 네. 여기까지 이해 갔어? 석자들 뭐래? 이렇게 좋아요. 그럼 봐, 이제부터는. 바로 만들 테니까 봐.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완전 제곱식은 힐끔 봐도 보인다 그랬지. 네. 완전 제곱식은 힐끔 봐도 보인다 그랬어. 네. 나 봐. 근데 여기서 완전 제곱식이 몇 개 보이냐? 세 개 보여. 세 개. 왜 세 개 보이느냐? A 제곱 세 개짜리, 두 개짜리죠. 그 중에 하나만 빌려옵니다. 알겠어요? 그럼 얘 봐. 마이너스 2AB지. 뭐만 있으면 완전 제곱식 돼? B제곱. B제곱. 얘를 갖고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자, 봐봐. 얘를 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A-B. B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죠? 네. A제곱 하나 빌려왔고 B제곱 하나 빌려왔죠? 네. 얘는 사라졌겠지? 그럼 여기 A제곱, B제곱 하나씩 남은 거야? 네. 얘를 바라보고 만들어봐. 플러스 연결하면 되겠죠? 얘는? BC를니까 B-C에 대한 제곱 되겠죠? 그럼 여기서 B제곱 하나 빌려왔으니까 여기서 B제곱 하나 빌려오면 B제곱은 끝났겠지? 근데 A제곱 하나나 C제곱 하나 남았겠지? 네. 그거 갖고 뭘 만들면 돼? 맞아. 얘를 만들면 되지. 이해 가냐? 이게 곱셈공식 반영이에요. 얘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씩 더 한다고 생각, 두 배 한다고 생각하면 돼. 얘랑 인수분해. 얘랑 인수분해. 얘랑 인수분해. 완전 제곱식으로. 두 배 해서.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한가? 얘가 이렇게 나온다. 이해가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알겠어요? 네. 자꾸 해봐야 늘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겠냐? 무턱대고 만들지 말고 일단은 이해를 한번 하려고 해봐.
강제로 하나씩 더하고 나누기 2한 다음에 완전제 50으로 나눠버려야 돼. 당연히 마이너스 2AB가 된 거니까 A 플러스 B야 A 마이너스 B야? A 마이너스 B가 되겠지. 뭔 말인지 얘가? 그럼 얘네들끼리 다 어떻게 된 거지? 더해진 거죠? 마이너스 AB를 더한 거지? 이거 더하기 는 건데.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 네. 여기서 이해 갔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공식 하나 나왔습니다. 마지막 변형 공식. 사실상 끝난 거랑 똑같죠. 여기서만 봤던 공식 같지 않냐? 구분을 잘해야 돼. 얘가 없으면 얘만 있으면 볼 또 올려야 돼. 위에 것도 올려야 돼. 얘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 상태를 보고 왠지 위에 거랑 좀 비슷해갖고 위에 걸로 가려고 하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뒤에 이렇게 2차들이 쭉 나와요. 알겠죠? 얘 봐봐.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공식이다 라고 싶을 거야. 이거 이 모양 어디서 많이 보잖아요. 얘 할 때 봤어요. 얘가 어떻게 나옵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 고생 공식, 고생 공식 디파트먼트 스토어. 종합 백화점. 다 나와. 하나짜리도 나오고요. 그 다음 제곱짜리, 제곱의 합도 나와요. 시즈고. 그 다음에 주체도 나와.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그냥 이걸로 끝일까? 아니에요. 마지막에 뭐도 나와요? 플러스 3, A, B, C. 근데 여기서 잠깐 헷갈리는 게 애들이 가끔마다 마이너스 3, ABC 쓰는 애들이 있어요. 이건 플러스 3, ABC야. 왜 그러냐? 등호를 기준으로 얘가 얘랑 같아져야 돼.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이 뭐랑 같아져야 된다고? 3, A, B, C랑 같아져야 돼. 좀 이따가 같아지게 만들 거야. 조건을 줘서. 그러니까 여긴 뭐야? 플러스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 마이너스 하면 얘가 마이너스 3의 빛이랑 같아지는 거야. 뭐 플러스야? 그럼 얘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얘가 안 가? 얘가?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잘 봐. 문제부터 내줄게요.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C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C가 0이 된대요. 이걸 만족시키는 조건을 구하래. 이걸 만족시키는 조건 답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 답은 알려줬죠. 뭡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얼마? 0이 돼버리면 사라지고 0 되고 얘만 남지? 그럼 결국 얘랑 얘랑 같다 이거야.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나머지는 A랑 얘. 그렇지, 잘 봤어. 얘가 뭐가 되는 거? 얘가 0이 되는 거야. 제가 0이 되는 거야. 제가 0이 되는 조건이 뭐냐? 얘가 0이 되는 조건. 얘가 0이 되는, 얘가 0이 되는 조건이죠? 얘가 0이 되는 조건 또는 얘가 0이 되는 조건을 찾으면 돼. 아주 잘 되겠어. 얘가 0이 되는 조건은 뭐냐? 이겁니다. A랑 B랑 C랑 다 같답니다.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세요. 왜 A랑 B랑 C랑 같다면 제가 0이 될까요? 0으로 같다가 아니야? 다 같다. 얘기했죠? 이거 많이 봤던 식이라고. 그지? 이거 어디서 봤어요? 여기서 봤지 지금. 네. 생각을 해봐. 얘는 뭐예요? 그? 노란색이지? 네. 얘 뭐 노란색이라 했잖아? 네. 이 노란색 수정을 봐요. 얘 대신에 얘 넣어도 돼야 돼. 돼요. A랑 B랑 C랑 다 같으면 얘가 뭐야? 0 나오지. 0 나오잖아. 0 나오고 0 나오잖아. 0이랑 2배형 곱하면 0이잖아. 네. 무슨 말 하는지 얘가 안 봐. 이게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얘가 0이 나와버린다. 혹은 이걸 만족한다는 건 또 뭐다? 세제곱의 합이 뭐랑 똑같다는 걸 의미한다? 세배 곱과 똑같다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조건을 얘기하라 이거야. 얘는 내가 문제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고생공식을 이해하라는 측면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거는 문제 갖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 얘까지 나오게 되면 시험 문제가요. 얘나 얘까지 나오게 되면요, 숫자로 넣어갖고 나오진 않아요. 잘 걱정하지 마세요. 얘는 공식 자체만 외우면 되고요. 공식 자체만 외우고 있으면 되고 그 원리를 통해서 시험 문제 나오고요. 수능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내신에서 이렇게까지는 안 내요. 이거 어려운 겁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알겠죠? 얘가 0이 되는 조건이라는 거를 미리 언급해서 그러지 애들한테 생짜로 먹고선 얘기하면 애들 잘 못 알아들어요. 얘가 얘까지는 그래 생각할 수 있다고 쳐. 근데 얘 조건은 어떻게 찾아요? 얘는 이 공식을 외우고 여기다 넣어버려야지. 뭐를? 얘가 아니라 얘를 넣어야지. 뭔 말하는지 얘가 안 가. 그래서 얘가 문제예요. 차라리 얘가 문, 아니 차라리가 아니라 얘가 문제였어요. 그냥 수능 형태로 나왔었던 문제.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능한가요? 이해 가요? 이렇게 해서 알고 있으면 됩니다. 내가 여기까지 해서 니들 맞춰버리면 안 돼요. 왜 그러냐? 내가 두 가지 공식에 대해서 하나 좀 더 얘기를 해줘야 돼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들 중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가 잘 나오는 것 중에 두 가지 곱셈 공식 변형에 대해서 내가 좀 얘기할 테니까 그 빈 공간에다 조금 써놔요. 이해하고 써놔도 되고요. 보세요. 졸려? 사람 졸려? 어? 우리 왜 이런. 그래도 야, 그냥 외우지 말라고 내가 막 쥐어 짜갖고 막, 어? 그러고 있는데, 내 맘도 몰라주고 말이야. 진짜야. 뭐 어디 가면 외워. 그러지, 그냥. 설명도 안 해줘요. 어디 가서 배워봤어야지.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를 갖다 정교하라 그래요. 이런 게. 왜 정교하라면 뭐가 나오냐면, 왜 정교하면 이렇게 나와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마이너스 ABC. 그래서 이거를 한국말로 외우라고 할 때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구분하세요. 이거 구분하셔야 돼. 뭐라고 구분해야 되냐면, 애들이 이거랑 외울 때 헷갈리네. 애들이 잘.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헷갈리면 안 돼요. 얘를 이용하기 이용할 거지만 얘랑 헷갈리면 안 돼. 얘는 어떻게 돼? X에 대한 세제곱 플러스 합 제곱 플러스 둘 1차죠? 2x 플러스 곱이죠? 합 둘 곱이죠? 뭔 말인지 이해가? 이해갔어? 얘는 좀 헷갈리면 안 돼요. 얘는 합으로 나오고요. 얘는 둘로 나오고요. 그럼 마이너스 곱입니다. 합 둘 마이너스 곱, 합 둘 마이너스 곱, 합 둘 마이너스 곱. 얘는 x 세제곱 플러스 합 x 제곱 플러스 둘 x 플러스 곱이에요. 얘는 그냥 합 둘 마이너스 곱 이렇게 외우라고 그래요. 합 둘 마이너스 곱, 합 둘 마이너스 곱, 합 둘 마이너스 곱. 이렇게 얘는 원래 외우는 내용은 아니고 문제로 나오게 되는데, 문제로 나오게 됐을 때 니들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선생님 알려줄게요. 잘 봐봐. 얘가 왜 합들 마이너스고 이렇게 전개가 되는지 선생님 다 분배해서 하면 되죠. 그러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돼? 뭐 인수분해, 뭐 가나면 인수분해 한다면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이걸 전개하는 거를 선생님 좀 따르게 알려줄게요. A 플러스 B 플러스 A 플러스 B 그 다음 B 플러스 C 그 다음 C 플러스 A잖아. 그지?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내가 K라고 잡고, K라고 잡고요. A 플러스 B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K 마이너스 C라고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K 마이너스 A.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K 마이너스 B라고 쓸 수 있고, 곱셈 곱치면 어떻게? 교환 거치 성립하니까 순서 바꾸고 상관없지? 네.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K가 뭔지 모르지만 K라고 놓은 순간 뭐가 됐냐? 위에 거도 그랬지. 이해가 가냐 안 가냐.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 1차씩 3개 곱하니까 K에 대한 3차 나오겠지? K에 대한 몇 차? 3차. 이해가 안 가. 그 다음 마이너스 놓고 줘야 되겠지? 다 더하면 얼마길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니까. 이해가 가냐 안 가냐. 마이너스로 묶어주버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K 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 됐어요? 그 다음 플러스. 얘랑 얘랑 곱하는 거니까 얼마? AB. 그 다음 플러스 BC. 양수 나오겠죠? 그 다음 플러스 C, A. 그 다음 뭐야? K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뭐가 나와? A, B, C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이해가지. 여기서, 목이 아파오기 시작하네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얼마입니까? 아까 뭐라고 잡았어 내가? K라고 잡았지 지금? 그럼 여기다 K 넣어봐. 그럼 이거 뭐 나와? K 세제곱, K 세제곱 없어져 버리지. 이해 가야 안 가요? 이해 갔어? 그 다음 얘 뭐예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지. 맞냐 안 맞냐? 맞아요. 그럼 합하고 둘하고 곱하고 마이너스 ABC지. 아... 이해 가는가? 어... 되게 신기한 건데 반응이 뭐야? K가 뭐라고? A 플러스 B 플러스 C죠? 그 다음 뭐예요? 둘 AB BC CA. 그 다음 뭐예요? 마이너스 A B C 합둘 마이너스 곱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거 알고 계세요. 이해 가요? 이 전개시키는 이 과정이 이게 센스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오기도 했었다. 잘 나오기도 했었다. 잘 나오기도 그 다음 이거는 외운다라는 느낌보다는 빨리 계산해봐요. 머리 많이 써라. 머리 많이 쓰세요. 머리 많이 쓰세요. 머리 많이 쓰세요. 머리 많이 쓰시고요. 이거는 외운다라는 느낌보다는 빨리 한번 해봐요.
A 제곱 B 제곱 플러스 B 제곱 C 제곱 플러스 C 제곱 A 제곱. 어? 무슨 형태랑 비슷해? 앞에서 배웠던 거랑. 너무 많은 내용이 한꺼번에 흘러들어요. 고생 공식을 잘라서 배울 수는 없어요. 그렇게 공부하는 고등학 생은 없습니다. 많은 거 알고 있어요. 외워. 외워요. 알겠죠? 외우세요. 외우셔야 합니다. 방법 보세요. A제곱, B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플러스 C제곱, A제곱. 얼마입니까? 이거 뭐랑 관련돼 있어요, 지금? 항 3개짜리 제곱이랑 관련된 거죠? 항 3개짜리 제곱 되잖아. 아, 얘는 뭐예요? A, B에 대한 전체 제곱이잖아, 지수법칙. 얘는 B, C에 대한 전체 제곱, C, A에 대한 전체 제곱.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A, B, B, C가 C, A가 뭐야? 하나의 한 덩어리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선생님, 치환하면 되겠네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치환하지 마세요. 세 개 나오잖아요. 치환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냥 갑니다. 그냥 갑니다. A, B라는 두 개의 문자가 곱해져 있다 생각하지 말라고요. 하나로 보세요.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 어떻게 나올까? 일단 뭐 하면 돼? A, B랑 B, C랑 C, A랑 뭐 해야 돼, 일단? 일단 전체 제곱해야 되겠지? 그래야 얘가 나오고 네. 제곱하면 얘가 나오고 네. 제곱하면 얘가 나오잖아. 네. 둘이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네. 빼줘야 되겠지. 뭘 빼줘야 될까? 마이너스 2 짠짠이죠. 이 두 개 곱하면 얼마야? 2 A B 제곱 C 제곱. 이거 할 수 있잖아. 2 네. 짠짠이죠. 얼마나? 마이너스 2 B 2 A B C 제곱. B C 제곱. 그다음 2 A 제곱 B C 이렇게 나오겠죠. 네. 여기까지 이해 가능가? 이해갔어? 자, 이거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돼요. 인수분해 되죠? 아, 이쁘게 인수분해 합시다. 시작. 2 A B C. B 플러스. 여기 보나면 A. A 플러스. 여기 B. 그렇지. 전개를 직접 분배해서 계산하기 전에 규칙이 있을 거라고요. 일단 이걸 전개시키면서 어떤 규칙 갖고 있어야 돼요? 아, A 제곱도 한 번, B 제곱도 한 번, C 제곱도 한 번 이런 느낌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계산하기 전에 손이 먼저 나가도 돼요. 인수분해 할 때도 어떻게? 이거 인수분해 확 보여야 되는 게 A, B, C 같이 있으니까 아, A 제곱 한 번, B 제곱 한 번, C 제곱 한 번 있으니까 A, B, C 각각 하나 뽑았으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오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는 특별히 시험 문제 잘 나온다는 것보다는요. 개념 원리 많이 나왔고 문제 써준 겁니다. 됐어요? 네. 이해가? 얘들아 외울 거 외워야 돼. 알겠는가? 네. 자, 곱셈공식 보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곱셈공식 쭉 보고 계세요. 시판주일 동안 쭉 보고 계시면은 선생님이 필수에 풀어주면서 어떻게 적용시키고 풀어야 되는지 문제 자꾸 풀면서 반복해라. 자연스럽게 외워질 수 있도록 하세요. 외워질 수 있도록. 외우는 걸 넘어서서 외워질 수 있도록. 외우는 것도 필요하고 이걸 안 외우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 고학년 중에 이게 안 돼가지고 수원을 다시 보는 학생들도 꽤 많아요. 그리고 그 2차고사에서 표준형 못 고쳐가지고 쩔쩔맨는 것도 많고요. 보면서 들어요. 이거 여기 곱셈공식 공부할 때는 흡사 그런 느낌인 거 본데 우리 저기 뭐냐 중학교 2학년 때도 곱셈공식 막 배웠을 때 그 곱셈공식과 관련된 되게 복잡한 문제들은 그 단원에서만 나왔잖아요. 네. 필요해서 공부한 거긴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지난 그 뒷단원의 내용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 내용들은 더 오히려 쉽게 나왔었잖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단원 할 때만 너희들한테 복잡하게 나오고 복잡하게 훈련을 시킬 거야. 근데 그 훈련에 맞춰서 하긴 해야 되겠지. 근데 실제로 드디어 수능에서 문제 풀 때는 어떻게? 차라리 쉽게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할 때만, 지금 이 순간만 잘 견뎌내면 된다 이거야. 필수 예제 볼게요. 필수 예제 13번 봅시다. 필수 예제 13번 보면은 공식, 곱셈공식 변형이라고 나왔네. 자, 합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x 플러스 y가 얼마? 2라고 나왔고 x의 3제곱 플러스 y의 3제곱이 얼마라고 나왔어요? 14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이렇게 나오잖아요. 곱셈 공식 암만 외우고 있어도, 암만 달달달 외우고 있어도 실제 적용을 못 시키면 그냥 꽝이 뻐요. 알겠어요? 나 바깥 볼게요. 이게 세제곱이 합 나왔지? 네. 합 나왔죠? 네. 합과 세제곱의 합과 뭐 하나 빠졌지? 곱이. 그렇지. 세제곱이 합이든 제곱이 합이든 재료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합곱 또는 차곱이 필요한 거야. 근데 여기서 지금 곱이 안 나왔죠? 근데 세 개 중에 두 개 줬으니까 하나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그럼 바로 가자 이거야. 바로 가보자 이거야. 바로 일단 가볼게. 세제곱의 합은 어떻게 나온다? 세제곱의 합은 어떻게 나온다? 합을 일단 어떻게 하자? 세제곱하고 마이너스 3배의 합, 그 다음에 곱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이쪽에 14인가? 여기 14, 합, 세제곱의 합 14. 세제곱의 합은 어떻게 나온다? 합에 대한 세제곱 마이너스 3배의 합곱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얘를 풀면 어떻게 해? 14는 8 마이너스 6 xy니까 넘어가면 얼마? 6인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마이너스 6으로 나눠주면 xy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버리겠죠. 뭔 말하는지 이해 가한가? 이해 가요? 뻥치지 마. 이해 뭔 이해가. 제곱의 합 구하라 그랬지? 제곱의 합 구하라 그랬죠? 제곱의 합은 어떻게 구해요? 제곱의 합은 어떻게 구한다? 합에 대한 제곱, 합에 대한 제곱, 합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2배의 곱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합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2배고, 그러니까 4 얼마? 플러스 2라고 해서 답 얼마? 6 이렇게 튀어나와야 하는 거야. 목표를 설정해주고 싶어서 선생님이 그냥 한 거야. 처음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처음에 니들이 풀 때는 어떻게 돼 있어? 얘는 이거는 알고 있어야지. 아, 세제곱의 합은 뭐가 필요하다? 합 또는 곱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뭘 찾아내야 된다? 곱을 찾아내야 된다. 이 정도까지 니들이 파악해야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뭘 찾아낸다? 곱을 찾아내야 된다.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한가? 이것까지는 파악을 해야지. 세제곱의 합이든 제곱의 합이든 재료가 필요해. 무슨 재료? 합곱 또는 차곱이 필요하다고. 여긴 합을 줬으니까 곱을, 얘네 둘 관계를 통해서 곱을 유추해 볼 수 있겠지. 너희들이 풀 때는 아마 이렇게 풀 거야. 지금 이렇게 풀 거야. 근데 이렇게만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난 분명히 보여줬어. 이렇게 해야 한다고. 알겠는가? x제곱 플러스 y세제곱은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은 어떻게 나와? 합이 주어졌으니까 x 플러스 y에 대한 어떻게? 세제곱. 그죠? 그 다음 마이너스 3배의 어떻게? 합, 곱. 이렇게. 합곱. 마이너스 3배의 합곱. 이 공식이 떠올라야 되겠지. 이해가요? 그럼 이제 여기서 숫자를 넣는 거야. 숫자를 넣으면 여기다 뭐 넣어? 14 넣고. 여기다 뭐 넣어? 2 넣어서 2의 3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xy 곱하기 얘는 뭐야? 2 이렇게 나와버리겠지. 맞아요? 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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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여기 14는 어떻게 된다? 8. 얘네들이 곱하면 마이너스 6 xy 곱. 8이랑 뭐랑 더해야 14 나와요? 6이랑 더해야 14 나오죠? 그럼 xy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 나와야지. 그래야 8이랑 마6, 6, 14 이렇게 나오지. 이해가요? 그러면 xy는 마이너스 1 나왔으니까 이제 얘 구하는 거죠? 그러면 제곱의 합은 어떻게 구해요 또? 제곱의 합은 어떻게 구해요? 합이 주어졌으니까 x 플러스 y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2배의 xy니까 공식을 써놓고 여기다 대입을 하기 시작한다고. x 플러스 y가 얼마야? 2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얼마? 마이너스 곱이라고. 숫자끼리 곱할 때는 점 찍어주는 거니까. 그치?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4 플러스 2니까 답은 얼마? 6 이렇게 해서 답을 얘기할 거라고. 뭔 말하는지 이해 가냐 안 가냐? 이해가? 어쨌든 공식은 외우고 있어야지. 여기서 잠깐 애들이 이런 생각 얘기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아 뭐합니까? 저 세제곱의 합이라고 한다면요, 꼭 이 공식이 떠올라야 되나요? 다른 공식도 하나 있었잖아요. 다른 공식 뭐가 있었어요? 인수분해 식이 있었죠? 네. 세제곱자리 떼고 부르는 거였어? 시작. 머리 빡빡 돌려 빨리. 세제곱자리 떼고 부르는 거였잖아. 스타트 어떻게 끄네? 인수분해니까 뭐랑 뭐랑 곱하는 거지? 네. 뭐랑 뭐랑 곱하는 거야? 생각해봐. 세제곱자리 떼면 뭐만 남아? 아, 네. x 플러스 y만 남으니까 이거 곱하는 거죠? 이거 3차지? 얘 1차지? 뭐랑 뭐랑 곱해야 3차 나와? 2차 나와야 되겠지? 여기 2차씩 쓰면 되겠죠? 이해 가 안 가? 이해 가? 쓰던 방법 가리지 말고 니들이 배웠었던 거 싹 다 동원해서 외워. 알겠는가?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 제곱이죠. 근데 물어볼게요. 이걸 이렇게 푼다고 해서 답이 안 나올까요? 답이 나옵니다. 당연히. 답이 당연히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죠. 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얼마입니까? 얘랑 묶어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얼마예요? x 플러스 y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2 xy가 돼버리잖아. 맞냐 안 맞냐? 그럼 여기 합, 여기 합, 여기 곱, 여기 곱 뭐 하면 돼요? 얘네들이 이거 안에 계산하면 이제 싹 다 계산하면 이제 얼마 돼? x 플러스 y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3 xy 이렇게 나와버리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얘랑 곱하는 거지? 맞냐 안 맞냐? 이거 갖다가 다시 인수분해 하면 뭐가 나오겠냐? 어디 갔어? 이거 나오겠지. 나와 나오기는 안 나올 수는 없어. 답이 나와 나오긴. 근데 이걸로 가는 게 낫겠냐? 이걸로 가는 게 낫겠냐? 얘는 제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 합하고 곱만 안다고 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구할 수 있어 없어? 인수분해 식은 없어요. 그잖아. 얘는 합하고 곱만 하면 바로 다이렉트로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리로 가는 거야.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답은 나오고. 뭔 말인지 얘가? 그 3제곱짜리 합 나오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알고 있어야 돼. 아, 이것도 혹시 외울 때 좀 도움이 되나? 이런 것도. 제곱의 합에 대해서, 제곱의 합, 제곱차, 제곱합에 대해서 선생님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이런 것들까지 해줄 필요가 있나 보겠네. 나 잠깐 봐봐. 인수분해식이야. 인수분해식. 얘랑 둘짜리 제곱, 둘짜리 차, 둘짜리 제곱의 합, 둘짜리 제곱의 차, 그 다음에 3짜리 제곱의 합, 그 다음에 3짜리 제곱의 차. 자, 이렇게 둘짜리에서 3짜리까지만. 됐어요?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인수분해 돼야 합니다. 인수분해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해주긴 하겠지만. 네. 얘 제곱 될까 합니다. 얘는 인수분해 돼야 합니다. 네. 이 새끼 돼요. 얘 어떻게 돼? a-b,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지. 얘 인수분해 돼야 합니다. 돼요. a 플러스 b,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자꾸 얘기해야 돼. 얘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돼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얘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안 돼. 제곱에만 인수분해 안 됩니다. 둘짜리하고 셋짜리에서. 둘짜리, 삼짜리에서 인수분해 뭐만 안 된다? 얘만 안 돼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그럼 내가 왜 둘짜리랑 셋짜리까지만 했을까? 넷짜리는 뭘로 보면 돼요? 네제곱, 네제곱짜리는. 얘로 보면 되겠죠. 모제곱에 뭔 말 하는지 이해가? 다섯제곱은. 다섯제곱은 뭘로 보면 될까? 4제곱하고, 3제곱하고, 2제곱 더하는. 뭔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해 가요? 제곱이 하면 인수분해 안 됩니다. 네. 나머지 다 인수분해 된다, 안 된다? 된다. 얘네들을 좀 떠올리라고 선생님이 써준 것 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세제곱이 하고 그 공식이, 변형 공식이 몇 개 있다? 한 개씩 있고, 인수분해식도 하나씩 있다. 세제곱이 합을 보면 떠올려야 될 공식은 몇 개다? 두 개다. 너희들이 판단하셔야 된다. 뭐가 더 간단한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 정도까지 알고 있어야 판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저 밑에 거 한번 풀어볼게요. 필수예제 14번인가요? 필수예제 14번 보면은 x 플러스 x 분의 1이 얼마? 4 이렇게 나옵니다. 1번 문제야. 그랬을 때 뭘 구한다? x 마이너스 x 분의 1의 값을 구하고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 분의 1을 구하래. 이거 나랑 했었던 사람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봐봐. 합을 줬지? 네. 차를 구하네. 선생님 곱도 모르는데 어떡해요? 얘 특수한 형태라고 했잖아. 네. 저 새끼 곱 얼마? 네. 1이라고 했잖아. 얘 곱은 안다 그랬잖아. 이 생각을 하셔야지. 합을 줬으면 얘 제곱이야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합을 주면 얘 제곱이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세제곱이 합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세제곱이 합도 합곱이 필요한데 곱은 안잖아. 뭔 말인지 얘가? 알고 있다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안다스텐냐? 그럼 봐. x-x분의 1을 구하래. 얘부터 구해볼게. 대답했으면 좋겠는데. 합을 줬어요? 차를 구하래요. 차를 바로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합을 줬어요? 차를 구하래요. 차를 바로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차를 바로 구할 수는 없어요. 차를 바로 구할 수는 없어요. 조건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차를 바로 구할 수는 없어요. 대신 뭘 구할 수 있냐? 차의 제곱은 구할 수 있다. 차를 바로 구할 수는 없다? 차를 어떻게 한다? 제곱은 구할 수 있다. 이거 내가 니들한테 할 때 헷갈려가지고 내가 막 입에 붙이게 했었다. 차 바로 못 구한다. 대신 제곱은 구한다. 얘 제곱은 어떻게 구한다? 합이 주어졌지? 네. 합을 주었으니까 일단 어떻게 해? 공식 써줄게 일단. 합을 일단 제곱하자. 둘이 같아지라면 뭐 해야 돼? 마이너스 하자. 우리 공식 쓰면 안 된다 그래서. 네. 알겠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얼마예요? 16 마이너스 얼마? 4. 얘 12지? 맞냐 안 맞냐? 그럼 x 마이너스 x분의 1이 얼마라는 거야? 이 제곱이 10이라는 얘기니까 x 마이너스 x분의 1은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 이렇게 나와야죠. 정확하게 나와야지. X값의 범위가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안 주어졌잖아. 1번 그치? 안 주어졌죠? 그럼 X값은 뭐라고 해야 돼? X-X분의 1은 플러스 마이너스 1루트 3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단 여기서 만약에 이 범위 기억 나는 모르겠다. X라는 값이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라는 이거 아주 중요한 범위라고 그랬어 내가? 알겠어요? 자 이게 나왔다고 쳐봐. 그럼 여기 뭐라고 해야 돼? X가 더 크고 X분의 1이 더 크고 X분의 1이 더 큰 거 알고 있죠? 여기 답 뭐라고 해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 루트 나와야지. 뭔 말인지 이해 가냐 안 가냐? 네. 얘가 더 크잖아.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잖아. 네. 아니야, 작은 거에서 큰 거 뺐잖아. 그럼 음수 나와야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2 루트 나와야지. 이 범위라면 이해가 안 가? 이해가? 홍성아 진짜 이해 갔어? 네. 네 표정 갖고 아직 못 느꼈어. 아는지 모르는지. 진짜 이해가? 정말? 세제곱 구해볼게요.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 분의 1. 이 범위 내가 만든 거야 지금? 아 범위 만든 거야. 내가 만든 거야 지금? 원래 답은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이야? 알겠죠? 자 얘도 한번 구해봅시다. 얘 범위 없어. 자 얘 세제곱이합이죠. 세제곱이합은 뭘 알면 구할 수 있다? 합도는 곱을 알면 구할 수 있다. 아니 합도는 곱이란다. 합곱도는 차곱을 알면 구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주어진 건 뭐야? 합을 줬지? 곱은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합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죠. 합을 일단 어떻게 하자? 차수를 맞춰주려면 몇 제곱 해줘야 돼? 세제곱 해줘야지. 맞아 안 맞아? 그 다음 합에 대한 세제곱 마이너스 3배의 합곱이었죠? 마이너스 3배의 합 곱이었죠.